네, 교수님 시작할까요? 교수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아,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무역학과 행정조교 송효주입니다. 우선 2022학년도 전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학과장 인사와 무역학과 교수님들의 인사 한 말씀 후에 학과 소개와 학사제도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분들도 졸업 요건과 같은 학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무역학과 학과장님이신 정홍주 교수님께서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송효주 조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1학기 이제 오늘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공식적으로 개강하는 날입니다. 개학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15주 동안 1학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또 재학생 여러분, 특히 교관선 선생님들 한 학기 동안 건승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가르치시는 거더 힘드시니까 애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무역학과가 따로 개학 시점 이제 개강 행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진행하고자 줌으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부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이번 졸업생들은 2년 꼬박 화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학교에서 이제 배려를 해서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도록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됨으로써 또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교수님들은 수업에 다 참여하시고 즉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강의실에 오든지 재택 수업을 온라인에서 듣든지 할수 있도록 된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현재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정하고 있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수님들은 이제 오랜만에 강의실에 나오셔야 되고 또 강의 나오실 수도 있고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또는 뭐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아니면은 원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나와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할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학기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도는 저희 대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해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중요한 해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하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평균 한 80등, 세계 랭킹 82 정도 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캠퍼스가 둘로 나눠져 있고 최근에는 수원 이공대 캠퍼스의 발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또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발전해 온 가운데 무역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제 대학원 무역학과는 서울에서 또 보이 드문 무역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정식 대학원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의 새로운 이제 비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우리의 방향 추구하는 목표는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2030이라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전 2030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횟수로 2030년을 지향하는 이제 목표인데, 그 안에는 이제 세계 랭킹 20위 안에 들은 학과를 3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2030 이런 뜻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세계 80위 정도 되지만, 세계 20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30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대학 본부와 추구하는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역학과도 뭔가 역할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역학과에는 박명석 교수님 참석해 계시지만 국과장님으로 10년 이상 수고하시면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무역학과 이름에 걸맞게 국제화도 많이 돼서 외국인 학생들이 내국인 학생보다 훨씬 많은 보기 드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자체도 무역과 관련돼 있는 무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를 고루 다루고 있고 교공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 평가 점수도 봐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학교가 가지고 있던 우리 무역학과는 1974년에 오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가 48주년이 됩니다. 2년 후에는 50주년이 되는 학과이고 교육과 연구, 봉사를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저는 이제 올 1월 1일자로 이제 학과장이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 일종의 새내기 학과장인데 그동안에 해왔던 이 우여학과의 어떤 고유한 특성과 환경 변화, 요즘은 이제 제가 보기에 환경 변화라고 하면은 큰 줄거리는 글로벌화, 디지털화인 것 같습니다. 작게는 SDG, ESG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대세는 줄거리는 글로벌화, 디지털화인 것 같아서 그런 환경 변화를 프로그램에 좀 맞추는 그런 일과 요즘 이제 학생들이 취업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취업과 더불어 이제 창업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무역이라는 게 원래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 비즈니스인데 나라보다 그 창업을 학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연결될 수 있게 2년 공부하고 나면은 무역업을 실제 할수 있도록 그런 추가적인 커리큘럼 개선을 해보고자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학원 무역학과 재학생 간또 졸업단과 재학생 간 소통과 이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관련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 같은 역할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광사 선생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22년 번성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네, 학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역학과 교수님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학기까지 학과장을 맡아주셨던 박명석 교수님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명석 교수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2년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석사 과정이 2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거의 받지도 못하고 졸업을 하는 그런 참 희귀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대학원 무역학과가 우리 조금 전 우리 학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1974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면 50주년이 됩니다. 아마 30주년 해 되던 2004년에 우리 600주년 기념관에서 그 당시 우리 대학원 무역학과 출신 교수들이랑 재학생 그리고 동창 분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원 무역학과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큰 세미나를 한번 열은 적이 있는데 벌써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학과의 역사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무역학이라든지 통상학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교육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메이저 대학으로 이렇게 볼때 성균관 대학교가 거의 유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도 우리가 국제 거래라든지 국제 글로벌 리스크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물류라든지 뭐 SCM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각 나라 혹은 국제 기구와 관련된 그런 연구도 아주 다양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이 무역학이랄까 통상학만큼 이 학제적인 이 분야가 이 드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다양할까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야, 이 분야가 정말 재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ESG와 관련해 가지고 이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글로벌한 이 상거래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환되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 연구도 앞으로 무궁무진하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번 입학한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입학할 당시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각자의 진로를 더욱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제가 이번 8월에 정년 퇴직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우리 대학원 무역학과를 이끄실 정홍주 교수께서는 아주 아이디어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추진력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 전환 뭐 우리 학과의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랄까요? 그걸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으라고 보고 이번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아주 행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여러 분의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홍남주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란주입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재학생 여러분, 아마 온라인으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역학과에 입학하신 여러분 모두 무역학을 배워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입학하면서 생각했던 뜻한 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학사 과정 또는 개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박사과정은 우리 학과에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2010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선배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유럽 비즈니스 세미나라는 과목을 맡고 있고요. 이번 학기에 글로벌 혁신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학생분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만나면서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수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혹은 다음 학기 수강을 통해서 만날 수 있거나 이런 온라인 시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생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은 교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무역 상무 특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윤입니다. 그동안 이제 무역학과 수업을 꽤 한 2년 이상 담당해 오고 있었는데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어떻게 오가다가 본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냥 최근 2년간은 이제 그런 교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서 무역 상무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무역에 관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해외 영업을 하면서 무역을 했던 경험을 최대한 많이 녹아내서 예시도 많이 들고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관해서 백그라운드가 없는 무역에 관해서 학사 과정에서 미리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입문 형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승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수님 접속 안 돼 있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재입니다. 아, 저 목소리가 들리신 제가 지금 외부에 잠시 나와 있어가지고. 아, 네네. 들립니다. 네. 목소리. 네, 카메라를 켜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그 국제결제 세미나를 맡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앞에 이제 우리 학과장님, 정홍주 학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리가 무역 과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사례 분석도 하고 하는데 이 대학원이라는 것이 우리 학문적인 이제 그 리서치를 이제 좀 중요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이라는 것은 좀 실용적인 학문도 많이 이 학문 분야로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론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실물을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 사례와 이제 그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클레임 사례들 이런 걸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학생도 있고 입학생도 이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역에 대해서 이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가지고 실제 바로 이제 현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저 상황상 제가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입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소영 교수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글로벌 금융보험 설계론 강의를 맡게 된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이제 무역학과 첫 강의인데
먼저 그 이번에 이제 새로 입학을 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학기 또 의미 있게 잘 보내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강의는 제가 그 사전 강의에 올려두긴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기업보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무역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리스크랑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신청을 하셨던 학생분들하고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번 주부터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올 한해 다들 이제 목표하신 것만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지금 접속해 주신 무역학과 교수님들의 인사 말씀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온라인 참석이 어려우신 교수님들의 인사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경철 교수님 축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요. 네, 다시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무역학과 입학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무역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철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무역 리스크의 개관, 신용 리스크, 환 리스크, 해외 투자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등 무역 리스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무역금융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업 리스크 사례 관련한 강의를 맡게 된 황문현입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먼저 수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리스크 사례는 경제와 금융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는 상업적 유통과 그리고 금융적 유통을 그 순환과 역할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한 현존 리스크와 잠재 리스크를 살펴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금융에 관한 리스크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에서는 대체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보험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위험을 커버하는 수단이라 하면 파생상품은 모든 금융수단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를 과하게 또는 투기적으로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한 영역을 저희가 다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 관련한 리스크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드밴스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파생상품 관련한 강의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액의 국내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훈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교재는 제가 썼던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례 분석, 이게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6건의 사례를 추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판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관련한 원고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요. 참고 교재로서는 국제 재무관리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국내 파생상품 관련한 손실의 특징은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해서 회사의 명운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 속성이 복잡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업무 행태에 있어서의 개인의 일탈이나 내부 통제가 잘못되어서 관련된 파생상품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의 진행은 매주 토요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까지 진행되는데요. 4월 9일에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수업 시간은 2시간 정도로 하고 저장 강의 2시간 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주 토요일 2시에 학교에 나오셔서 2시간 이상, 한 3시간 이내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2시간 이내에서는 저장 강의를 듣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 방식은 정부 방침이나 학교 지침에 따라서 변경되긴 합니다. 따라서 수업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또는 아는 대로 일주일 전에 될수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메일 또는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황문현 교수님의 강의 소개 영상을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인동진 교수님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학기에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임동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과목 소개할게요.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경영학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학적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다루는 어떤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verbal communication, 이건 뭐 그냥 말과 글이죠. 그리고 non-verbal communication, 이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얼굴 표정, 몸 동작, 제스처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협상, 니고시에이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또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가 살펴볼 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컴퓨터 맥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언택트 비즈니스, 이 비대면 접촉,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예, 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MC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 2학기에 개설되는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셨는데 어려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1학기, 2학기 대학원 생활 잘 하시면서 2학기에 또 강의실에서 캠퍼스에서 뵙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전과 건강 유의하시고 대학원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 무역학과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2학기 때 뵙겠습니다. 네, 임동진 교수님의 영상을 들어보았고요. 다음은 박지문 교수님의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에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이제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이번 2022년도 1학기 수업 중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일어와 일본 기업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개강이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강의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수업은 이제 일본어의 그런 기초적인 어휘, 뭐 문형이라든지요. 이러한 일본어와 관련된 것을 언어를 먼저 습득을 하고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 일본어, 즉 비즈니스 일본어라고 하면 이제 경어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그런 생존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강국인 그 일본의 그런 기업 문화라든지 상관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 체제 운영체계라든지 그 일본 비즈니스의 특징 그리고 경영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일본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일본어 수업과 그리고 일본 문화와 관련된 것 혹은 일본 비즈니스 혹은 일본 기업 경영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여 강의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봤는데요. 첫 주부터 4주차까지는 일본어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그리고 일본의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본어의 그 중요한 문법이라든지 동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일본 문화 절제임이라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문화를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이제 아무래도 언어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문화의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런 시청각 자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 요소는 출석 10%, 그리고 과제 토론이 20%, 중간 기말 시험이 30%, 그리고 발표가 10%로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비대면 강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러한 강의의 전달이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우려가 항상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 이제는 2년 정도 넘은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이 비대면을 위한 비대면 강의를 위한 그런 동영상 강좌를 열심히 이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할 테니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코로나 이러한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 대학원 무역학과 수업, 그리고 다른 그 수업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문 교수님의 영상을 들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김희준 교수님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번 대학원 무역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게 된 김희준 강사입니다. 원래는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보고 이렇게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녹화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금번 학기 때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재학생분들, 까지 포함한 이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해서 되게 많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번 성균관대학교 강의를 처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글로벌 SCM이라는 과목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 계획안을 현재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해당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의 계획서를 좀 참고를 해주신 다음에 수강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글로벌 SCM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이슈 속에서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도 먼저 수강생분들께 먼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되는 게 저희 첫 강의의 목표이자,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좀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론적인 부분 외에도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논문 연구 방식들을 같이 좀 토론을 해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한 학기 중에서 한반 정도는 이제 이론에 대한 실습을 한다면, 그 이후에 반 학기 정도는 직접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공급망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연구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같이 공부를 해보면 수강생 여러분들도 많은 논문을 쓰거나 추후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알캠퍼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주제나 아니면은 그런 토론에 있어서 최대한 수강생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차에는 어떠한 이슈를 주로 논하는 게 좋을지도 수강생 여러분들께 많이 들은 이후에, 의견을 들은 이후에, 수렴한 이후에 그 차주에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광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많이 이해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광사가 직접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떠한 이슈들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면서 하는 게더 강의에 있어서도 좀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신입생분들께 너무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거는 제 과목 때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온라인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못해서 정말 아쉽고, 직접 봐야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더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좀 종식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드리고, 그리고 많이 그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수업을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금번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성균관대학교에서 많은 연구 활동과 그다음에 수업들을 들으면서 많은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관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영상까지 다 들어보았고요.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화면 공유 혹시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영상으로 무역학과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해 주시고 과목 소개도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무역학과 개설 교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과목들, 1학기 교과목들이고요. 그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는 시간이 임의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강의 계획서와 그 사전 영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부분은 화면 캡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은 국제어 수업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어 수업입니다. 네, 다음은 2학기 개설 교과목이고요. 여기도 필요하시면 캡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청색으로 된 과목은 1학기와 같게 국제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학기 과목의 경우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입생 입학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학과 소개와 학과 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 소개는 학과 소개를 드리고 학사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학사 업무 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대학 기구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경제대학에는 학부, 대학원, 연구소, 경제대학 학생회 등이 있고 여러 개의 학과와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역학과는 경제학과, 통계학과, 퀀트응용학과와 함께 경제대학 대학원에 속해 있습니다. 추후 학과 관련하여 행정실에 문의를 할 경우 경제대학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역학과 교수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역학과에는 학과장님이신 정홍주 교수님과 박명석 교수님 두 분이 전임 교수로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21일인 오늘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입니다.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사 일정 중 중간 강의 평가와 기말 강의 평가가 있는데요. 강의 평가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성적 열람이나 성적 이의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강의 평가는 4월 11일부터 4월 22일간 진행되고 기말 강의 평가는 5월 16일부터 27일 5일간 진행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와 대학원 무역학과 홈페이지, 수강신청 홈페이지, 아이캠퍼스 홈페이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안내드린 학사 일정이나 학사 제도, 학사 관련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교육에 들어가셔서 학사 안내를 보시면 학사 일정이나 학사 제도와 같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로 들어가시면 학교 시설이나 IT 서비스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균광장의 공지사항에서는
학사 정보가 수시로 올라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 들어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킹고 지금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모두 킹고 로그인 성균 가입을 해주셨을 텐데요. 성균인 가입을 해주신 후에 학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사 서비스는 시간표 조회나 강의 평가 등의 수업 관련 업무, 성적 조회, 성적 이의 신청 등의 성적 관련 업무, 그리고 등록 업무나 그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학적 관련 정보, 학사 제도 안내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증명서나 추후 졸업 후에 졸업증명서 등의 증명서 발급도 GLS를 통해서 증명 발급으로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학과 홈페이지는 지금 이 사이트 다 무역학과 홈페이지로 아마 이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하고 오셨을 텐데요. 무역학과 홈페이지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나 특강 같은 학과 행사나 학과 소식 등이 수시로 올라오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수강신청 페이지입니다. 수강신청 페이지는 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강신청 방법은 로그인 아래에 수강신청 매뉴얼 대학원용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록학기 학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의무 등록학기는 석사 과정은 총 4개의 학기를 정규 등록하셔야 됩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는 4개 학기를 정규 등록하여 수료한 후에 4개 학기간 연구 등록을 해야 하며 4개 학기 내에 학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연구 등록을 면제합니다. 수료학점은 석사 과정의 경우 학위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와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졸업하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전공학점, 6학점으로 대체하여 하기 때문에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 선택학점은 12학점 이하로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선택학점은 무역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전공인정 과목 확인은 무역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무역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학원 과정, 교육 과정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과목의 학수번호가 보이는데요. 이 학수번호가 우선 TRA로 시작하는 학수번호는 모두 무역학과 개설 과목으로 무역학과 전공 과목이고요. 그리고 TRA로 시작하지 않는 과목들은 무역학과 개설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학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무역학과 개설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지금 저희 학과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전공 과목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학과 홈페이지에서 여기 무역학과 홈페이지에서 대학원 과정, 교육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리스트에 있으면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과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업 관련 과목들을 계속 추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창업 경영학 특론 과목과 소셜벤처 창업론이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인터넷 패션 비즈니스 창업론과 소규모 디자인 비즈니스 창업 혹시 지금 인터넷 페이지 제가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요. 네, 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TRA로 아까 말씀드린 과목들이 이제 저희 학과 개설 과목이고요. 그 TRA로 시작하지 않는 과목들이 저희 학과 개설 과목은 아니나 지금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에서 조회되는 과목들은 모두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추가된 창업 관련 과목들을 여기 같이 보이고요. 이런 과목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제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30점 이상의 학점 중 국제어 수업 3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어 수업은 무역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네. 한 학기당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석사, 박사 과정 모두 9학점입니다. 석사 과정의 경우는 초과 이수 학점은 없지만 박사 과정 신입학자는 재학 기간 중 원하는 학기를 선택하여 3학점 추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사 과정의 학기별 수강 신청 예시를 보면 1, 2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시고 나머지 3, 4학기에 6학점씩 이수를 하거나 1, 2, 3학기에 9학점씩 이수하고 마지막 학기에 3학점을 이수하여 30학점을 채우셔도 됩니다. 선수학점이 부과된 학생은 성수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선수학점은 학부과정의 전공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데 있어 추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학점이며 1기 종료 전에 부과됩니다.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과정 수료를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기는 2기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은 학과장님이 지정한 학생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반드시 선수 신청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논문 작성법 및 연구윤리 과목은 선수 과목으로 1학점으로 인정되며 무역학과 재학생 모두 이수해야 됩니다. 무역학과에서 수강 가능한 논문 작성법 및 연구윤리 학습번호는 COV7001-IE와 IA로 분반을 잘 확인하여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 과목은 수강 신청이 아닌 선수 신청으로 해주시고 첫 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석사학위 취득 졸업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후기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부터는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졸업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네 학기를 모두 등록하시고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점 평균은 3.0 이상이고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 선택학점은 12학점 이하, 국제어 수업 3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학점이 부과된 학생은 선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인 4학기 개강 시점에 석사학위 논문 제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무역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졸업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석사 학위명은 국제무역학 석사, 박사 학위명은 국제무역학 박사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사 업무 문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역학과 사무실은 다산경제관 5층 3251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02-760-0941입니다.
학과 관련 업무 문의는 무역학과 사무실로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휴학, 복학, 등록, 졸업 등의 학적 관련 문의나 장학 관련 문의는 학과 사무실이 아닌 학과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셔야 되는데요. 학과 콜센터 이용 방법은 그림과 같이 1811-8585로 전화를 하셔서 무역학과 소속 캠퍼스인 인사캠 1번을 누른 후 경제대학 5번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담당 번호를 선택해서 행정실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인 킹고M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한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성균관대학교를 검색하시면 킹고M이라는 그 N자가 크게 써있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빨간 네모 안에 로봇처럼 생긴 킹고봇이 나옵니다. 킹고봇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을 요 킹고봇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네, 검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강신청 일정 이렇게 글을 쓰면 여기에 이렇게 수강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생이나 재학생 여러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교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수님. 지금 채팅창으로 문의 주신 국제어 수강 의무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석사 학생의 경우 30학점 이수는 가능합니다. 네, 네. 30학점 이상 들어도 된다. 네. 네. 네, 국제어는 아까 3학점 의무 수강이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학교 전체적으로 국제어 의무가 폐지됐다고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내리고서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할 기회를 드릴까요? 네, 뭐 희망 사항이나 본인 소개나 이런 기회에 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안 하면은 시킵니다. 우리 저 신입생 이가번 학생 먼저 해볼까요? 네, 인사말 겸 본인 희망 겸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들립니다, 이제. 네. 그 안녕하세요. 제가 신입생 이가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신입생 호성준 학생,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신입생 허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FTA 관련해서 가장 흥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교수님들과 강사님들 그리고 저 재학생분 재학생 선배님들과 저희 동기분들께 많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신입생 선우봉 선생. 네,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 정유민 선생. 네, 역시 반응이 없네요. 아, 있네요. 네, 정유민 학생 한마디 하세요. 마이크 키고. 네. 안녕하십니까. 무역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정유민입니다. 무역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서 열심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박사과정 장시영 학생, 네, 신입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2022학년도 박사과정으로 신입학하게 된 장시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공부, 수업을 듣고 하는 게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기회가 되면 온라인으로도 뵙고 기회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역학과 과목은 대부분 석박사 공통 과목이 돼서 아마 수업을 같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학 신입생은 다음과 같고 재학생 중에 3기 하강희 학생 인사 한마디 할까요? 교수님, 하강희 학생은 도서관에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say hi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3기 권기열 학생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반갑고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새해 인사드리게 된 교수님들과 재학생분들 또 새롭게 입학하신 신입생분들 모두에게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악재 아닌 악재가 있지만 이 상황 잘 극복해서 또 각자 뜻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발을 또 향해서 열정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뭐 한 가지 권유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실 특히 아직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이런 시점에서 다 마스크를 끼고 또 직접 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서로 소통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새롭게 만들기가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동기도 같은 뭐 재학생 동기도 그렇고 또 선배님 또 새로 들어온 신입생분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어느 정도 조금 그 시작 단계만 조금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거에 있어서는 또 각자의 참여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시작 단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예, 제안 아니 뭐 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통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뭐 카톡방이나 뭐 웨이싱이라 그러나요? 위챗 이런 거 있으면은 서로 소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주림계 학생, 또 신입생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무역학과대학원 2022년 신입생 주림계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한국말 잘합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3기 김다솔 학생. 안녕하세요. 3기 김다솔입니다. 이번에 신입생분들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아직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게 되지만 앞으로 오프라인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에 신입생뿐 아니라 그 교강사님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 참석해 줘서 네, 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누구 안 한 학생이 있나요? 다 한 것 같죠? 네.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는 선생님들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하실 연락 있으면 그 일단 이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 첫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보고서 그중에 좀 마음이 가는 과목으로 정해서 듣고 또 저희가 1, 2학기 수업을 한꺼번에 안내드린 이유가 계획을 미리 길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내를 미리 해드렸으니까 1학기는 이거 듣고 2학기는 이거 듣겠다 생각하는 게 1학기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적절한 그런 강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학과 모든 과목은 하나도 겹치지 않게 강의 시간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뭘 짜더라도, 택하더라도 다른 거랑 겹칠 염려는 없고 다만 이제 그 크로스 리스팅이라고 해서 탁과 과목인데 저희가 여러 준 과목은 시간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유의해서 마무리되고 전공 과목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강의 계획을 잘 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석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코스니까 2년치를 다 짜도 괜찮은데 네, 우리가 내년 건 아직 못 해놨습니다. 그건 안 되고 독일에 가면은 계획을 2년치 다 짜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수업 들을 계획을 다 짤 수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이제 교육 과정을 한번 쭉 점검을 해서 그 매 학기 입학하는 우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 학기에 개설할 과목도 몇 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는 과목, 뭐 2년에 한 번씩 열 과목 이런 것도 좀 짜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업도 취업이지만 창업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무역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은 이제 보다는 석사 과정 위주로 저희가 다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실 말씀이 혹시 있는 분 계신가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네, 그 장시간 직접 참여해 주시거나 또는 이제 사전에 녹화 영상을 통해서 과목 소개해 주신 교관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정년하시는 박명석 교수님 특별히 또 참여해 주셔서 인사 한번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효주 교도 그 이제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일도 아주 잘하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2월 말에 퇴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무역학과 조교로 그만두게 돼서 매우 이제 아쉽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고 일도 너무 잘해줬는데 우리 송도교는 3월 1일부터 보기 어려운 귀한 분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행사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도교 바로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영상은 다 녹화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필요한 분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